지능 강호를 꿈꾸며 최고의 선수들을 스카우트하며 막강한 활약을 자랑하는 귀한 족발. 불가능은 없다. 언더워터 데몰리션 팀이 아닌 우리 동네 특공대 인천 최강 유디티. 3대2로 앞선 귀한 족발팀의 3회 초 공격이 손혜원 선수의 타석으로 시작합니다. 아 잠깐만요. 영상을 보기 전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제발. 높이 뜬 볼 중플로 원아웃. 6번 김정우 선수의 타석. 바깥쪽 체인지업을 그냥 지켜봅니다. 파울 투 스트라이크. 스윙! 하지만 볼을 놓친 상태. 타자 주자 일루로 냅다 뛰는데 아! 등짝을 맞추고 맙니다. 김정우 선수 살아서 다행이지만 왠지 기분이 씁쓸할 것 같은데요. 7번 김병훈 선수의 타석. 커브볼에 헛스윙을 합니다. 좀 더 빠른 커브에 다시 헛스윙을 합니다. 스윙 삼진! 두 개의 커브에 이은 슬라이드로 삼진을 잡아내는 배준호 투수입니다. 잡아당긴 볼 좋은 코스의 자안이 되며 오늘 멀티 히트를 기록하는 권어진 선수입니다. 히트! 바깥쪽 변화구를 밀어친 타구가 깔끔한 호환이 되고 히트! 인코스 변화구를 받아쳐 날카로운 중안으로 3루 주자가 들어오고 2루 주자도 홈으로 들어오는데 아웃이 됩니다. 아 세이프 같은데요. 비디오 판정을 요구하는 귀한 족발팀. 원심이 번복되진 않습니다. 4대2로 뒤진 가운데 3회 말 유디티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히트! 야! 113km 낮은 패스트볼을 받아쳐 펜스 앞에 떨어지는 좌월 리타를 만드는 신승우 선수입니다. 아! 몸에 맞는 볼로 주자를 내보내고 주자 1루루의 유인학 선수의 타석. 바깥쪽에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바깥쪽 높은 볼에 헛스윙을 하며 오늘 두 타석 연속 삼진을 당하고 맙니다. 잡아당긴 볼 유격수가 잡아 1루 송구. 고아웃 그리고 1루 송구. 1루에선 세이브 됩니다. 조금 아쉬워하는 귀한 족발의 키스톤 콤비들. 이상한 자세로 준비하는 최은구 선수. 히트! 변화구를 받아쳐 2루수 옆을 빠지는 중안이 되며 1점 차로 점수를 줄이는 최은구 선수입니다. 낮은 볼을 밀어쳤는데 마지막에 놓치고 맙니다. 다시 볼을 잡고 1루 송구. 아 동점이 되고 타자 주자까지 세이브 되자 감독님이 나와 팀을 재정비하고 오늘 멀티 안타를 기록 중인 이재현 선수의 타석. 바운드 볼 힘 있는 타구에 중안이 되고 4대5로 역점 타점을 만드는 이재현 선수입니다. 재미있는 이재현 선수입니다. 귀한 족발의 투수가 노영민 선수로 교체되었습니다. 찬스를 이어가야 하는 가운데 김건우 선수의 타석. 아 다리를 맞추고 맙니다. 주자 만루의 찬스에 오늘 3점만 2개인 홍성민 선수의 타석. 찬스를 살릴 수 있을지. 히트. 높은 볼을 받아쳤는데 잡히나요? 아 센터길을 넘겨버립니다. 3명의 주자를 모두 불러들이며 점수를 4대8로 벌리는 3타점 중얼 유타의 홍성민 선수입니다. 스윙! 그만 보리 뒤로 빠집니다.
너무 쉽게 1점을 주고 마는 귀한 족발팀입니다. 결국 볼넷을 주고 스트라이크 그리고 앉았어 도루까지 허용하고 맙니다. 타자가 홈베이스에서 상당히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바깥쪽 낮은 볼로 삼진을 잡아내며 길고 길었던 3회말을 마무리합니다. 김기찬 선수의 타석으로 4회 초 유진태 공격이 시작됩니다. 히트! 바깥쪽 체인지업을 받아쳐 깔끔한 중안이 됩니다. 커브볼을 받아쳤는데 이루수가 잡아 1루에 송구하여 원아웃이 됩니다. 히트! 인코스 커브볼을 받아쳐 그물을 맞추는 좌월 1루타로 1타점을 만드는 김용현 선수입니다. 아우, 찬스를 계속 살릴 수 있을까요? 히트! 바깥쪽 슬라이더를 받아쳤는데 가르나요? 이야, 이걸 잡아냅니다. 기가 막힌 수비를 보여준 김민석 중교수였습니다. 체인지업을 받아쳤는데 이것도 잡아냅니다. 멋진 플레이에 매우 기뻐하는 대준호 투수입니다. 유인학 선수의 타석으로 4회말을 시작합니다. 파울 원 스트라이크 스윙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아, 유인학 선수 오늘 삼진만 3개를 기록하고 맙니다. 잡아당긴 볼 유격수가 볼을 잡지 못합니다. 다시 잡아 던져보지만 세이브 됩니다. 히트! 인코스 높은 볼을 받아쳤는데 그물망을 맞추는 인정이 루타로 또 한 점을 불러들이는 최용구 선수입니다. 히트! 인코스 볼을 잡아당겨 3루수 옆을 빠지는 최선이 루타가 됩니다. 또 한 명의 주자가 들어오고 경기 시간이 다 되어 UDT가 신흥 가고 귀한 족발을 5-11로 이기며 4강에 진출합니다. 축하합니다. 잠깐만 우리 이제 한번 해봐요. 선풀을 달아요. 야구 발전을 위한 캠페인 정정당당히 야구합시다 시간입니다. 예전엔 중출, 낙후 등의 야구 이력을 숨기고 사회인 야구를 하는 선수들이 좀 있었습니다. 심지어 개명을 한다거나 기록을 삭제해서 선출이면서도 비선출처럼 행동하는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프로비나 대회에 이런 선수를 데려와서 이기고 그걸 무용담 삼아 얘기하기도 했었죠. 요즘은 이렇게 속였다가는 개망신당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각자의 실력과 목적에 맞는 리그와 대회에 나가 정정당당히 야구해서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면 되는데 금방 들통날 것을 속이면서까지 야구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야구선수로서 활동했다는 것은 정말 자랑스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거기에 직업도 가지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열심히 살아간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과 많은 호감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속여서까지 야구한다는 게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야구팬이나 사회인 야구하는 분들이 프로야구 1군에서 TV에 나오지 않는 야구선출들에 대해 인생에 대해 실패했다고 말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버릇없고 흔히 말하는 싸가지 없는 선출들은 그런 말을 들어도 되지만 야구 경험을 바탕으로 더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고 잘 사는 많은 선출들에게 일괄적으로 싸잡아 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여러분은 법대 나와서 다 판검사 변호사 되었나요? 경영학과 나와서 전부 다 CEO가 되어 프로야구 선수 FA 받는 금액에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버렸나요? 이중잣대! 학생부 야구인으로서 삶과 그 이후의 삶은 다른 것입니다. 비록 프로 진출엔 실패했거나 1군 진출엔 실패했어도 일반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심지어 대기업에 다니는 선출도 있습니다. 박사학위까지 받은 선출과 대화할 때는 제가 야구 지식이 많이 딸리는 것도 느꼈었습니다. 목공일을 배워 열심히 일해 아파트를 산 선출도 보았고요. 세상 일이나 야구했었던 일이나 별반 다를 것 없는데 너무도 이분법적으로 갈라치게 하는 현실이 안타까워 오늘도 역시 몇 마디 해봤습니다. 버릇없는 선출은 욕먹어도 싸다? 아, 그럼 본인은 버릇이 좋은가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야구 선출은 어쩌면 선망과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그라운드와 사회에서 모범을 보인다면 모두가 좋아하고 존경받은 선출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은 선출에 대한 우리의 편견에 대해 짧게 얘기해봤습니다. 다같이 즐겁게 안전하게 하고
즐거워하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아, 마지막으로 게임원에서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를 비공개라는 것에 대해서 뭐라 할 순 없지만 선출, 중출, 납출 정도는 표시해주는 것이 정정당당히 양호하는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잠깐만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에 댓글까지 쓰는 당신이 최고예요.